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죠. 리키스알츠 리킹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네, 파3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파3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선생님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라는 게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서 저와 이제 매니저님하고 좀 고심 끝에 거기에 대한 좀 적절하게 스피디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연결하시면 파3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파트1하고 2는 잘 되는데 왜 3가 안 될까요? 네, 3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네, 리스닝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어휘가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단시간 안에 이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 안에 어휘나 문법이 아주 complicated,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 연결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총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이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어와 적절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못하는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 내성적인 스피킹 5.5 혹은 6 이하다, 미만이다 이러신 분들은 심히 외워야 될 필요를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모래로 그냥 성을 쌓는 느낌일 거예요. 처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다, 관련된 어휘, 그 다음에 토픽,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풍부하셔야 되는데, 풍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책을 보고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녹음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녹음이냐면, 아 물론 내 음성을 내가 직접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파트 1이나 2 쪽에서 좀 더 승부가 많이 나고, 이 본인 녹음하는 거 있죠, 본인. 그럴 때 파트 2가 확실히 효과가 높아요. 왜냐면 쌍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독백을 하면 되잖아. 하지만 파트 3는 무슨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시소하듯이 채점관과 내가 서로 어떻게 해요? 디스커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녹음을 일단 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 질문을 바로바로 연습해서 답변, 인스턴트 컨버세이션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질문을 똑같이 녹음을 해보세요. 특히 본인이 셀프 스터디를 하고 있다면. 이따가 저랑 셀프 스터디 관련한 녹음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답변할 수 있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녹음을 듣고 답변 못하면 이제 다시 어떻게 1번 돌아가셔야 되고요. 녹음했었을 때 내가 답변이 약 몇 퍼센트? 답안과 함께 80%, 릭사일즈 답안과 80%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사실 통과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어떤 토픽을 받아도 7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3가 2와 함께 총 50개 정도의 토픽이 되고 이걸 다 연습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루하루마다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하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와 함께 컨텐츠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컨텐츠 테이블, 그래서 TOC에서 Table of Contents, 목차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총 25개가 이제 1월, 4월 토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파3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각 6개, 총 3토픽 해서 18개 정도 토픽이 되죠. 이걸 하루에 매일매일 해서 총 몇 코스로, 지금 해보니까 25번까지 하는데 한 7일 정도? 에서 8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하루에 5개 토픽, 그리고 제가 8점도 많이 따드리게 하면 그런 분들은 저랑 10개 토픽씩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50개니까 5일 정도 안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미 7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 5.5에서 지금 한 6.0 정도 간당간당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개, 총 18개 토픽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IELTS 초보분들 분 중에 이제 우리 매니저, 도서 매니저님께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저는요 5월에 시험을 봐요, 혹은 6월에 시험을 보는데 1, 4월 기출을 공부해야 하나요? 네, 제발 이런 질문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월에서 6월을 보면 여러분 기출이 5월 언제 나와요? 한 중순 때 나와서 이제 원어민 검사하면 6월 초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를 미리 하고 있어야지. 일사월 기출로. 그쵸? 왜? 반 이상 토픽이 같이 나오는 거니까. 설례상, 판례상 반이 어떻게 50% 이상이 어떻게 된다? 기존 토픽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픽들은 계속 리사이클보단 업사이클이라고 볼수 있겠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놓을수록 뭐가 된다? 훨씬 더 많은 자양분이 돼서 풀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6월, 5월에도 완성이 된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언제 된다고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나 기출 토픽이 나올 거고 1, 4월 기출은 결국은 반 이상은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이때 닥쳐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알겠죠? 저랑 같이 이렇게 3개를 공부했다 칩시다. 저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이제 공부했다 치고 여러분들 셀프 스터디 한다 치고 바로 제가 1대1 레슨 한다거나 혼자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녹음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녹음한 걸 제가 실제 채점관처럼 바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Do you think young people and old people can share interests? What benefits can people get if they are self-centered? What kinds of people are popular at work? Besides parents, who else would people get advice from? 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너무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어야 7점을 맞을 수 있는지, 최소 6점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요. 1번 토픽이었고요. Old people and young people can share interest. 그래서 문제를 그냥 듣고 그냥 답안만 보는 거랑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거나 제 음성을 듣거나 했었을 땐더 당황되는 수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좀더더 늘려나가죠. 답변 어떻게 해야 돼요? Yes, of course. Age is just a number.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디엄도 이 모델 답안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 답만 외우면 안 된다고. 문제도 외워라. 알겠죠? 자, there are many interests가 들어갔는데요. The young and old. For example, many young and old people like to play the same sport. 뭐 사커가 아니라 여자분이라면 뭐 movies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서 각자의 personality에 따라서 충분히 어떻게 할수 있다? share 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제가 또 올려놨는데요. What benefits can people get if they are self-centered? 이렇게 문자로 보면은 보기가 편하다고. 근데 이렇게 실제 시험관에서는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채점관에서 볼수 없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 이런 얘기 친구들이랑 합니까? 자, 자기 중심적이었을 때 장점이 뭔지. 실제로는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잖아. 근데 장점을 바로 얘기해 줘야 돼. 몇초 안에? 3초 안에는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 않고 pause가 있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 자, those who are self-centered 혹은요. paraphrasing 했네. individualistic.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첫 문장부터 쐐기를 딱 박아주는 거야. 이렇게 paraphrasing을 난 잘하는 사람이라고. individualist인데요. to take better care of themselves. 그러니까 본인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의 의미는 자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돼. 되게 뭐하다? independent하고 그다음에 self-reliant, 자기 의존적인 사람들은 다 좋은 어휘예요.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 even more, 네, empathetic.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높고요. More generous and make an even greater contribution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특히 발달된 분들이 훨씬 더 남을 잘 도울 수도 있고, 자기를 잘 챙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토픽이죠. 여기 Describe a person you have met you want to work study with. 그 토픽에서 파생된 5번 문제를 가져왔어요. 6개 중에 난 랜덤으로 하나만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되고 녹음을 약간 변칙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What kind of people are popular at work?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친구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도 다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사람들 popular한데요. Work depends on personality. Someone should be a, 따라해 보세요. Social butterfly. 그쵸? 이건 완전한 modern English이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사람? 인싸라고 하죠. Social butterfly. Which means he or she is sociable. 그리고요. Outgoing, curious about strangers.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기를 많게 만들려면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social butterfly가 인기가 많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Wallflowers, not that popular.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채점관 진짜 빵긋 웃을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최근에 시험을 봤었으니까. 전이 단어 썼었거든요. 채점관이 아주 빵긋 웃습니다. 재밌다, 너. She gives respect to someone else. 존중하고 존경해 줄수 있으면요. Good manners와 함께 public etiquette. 영화 대사도 있잖아. The movie line, the famous movie line from Kingsman, manners make the man 이라고 하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죠. 채점관 어떻게 한다고? 반긋 웃는다고. Basically, with a term of respect. 선생님들이 우리 초급 IELTS라든지 conversational class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please. 항상 say please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좀더더 공손한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 상담하는데 6.5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7도 가능성이 있을 거야. 똑같이 한다면 몇 점? 네, 8점. 만약에 내가 파트 1도 약하다. 그러면은 파트 3 하지 말고 1부터 시작해 보세요. 알겠죠? 여기 안에 있는 기출 토픽 안에 모든 답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 암기부터 해라, 제발. 5.5 미만은 진짜 암기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녹음을 하라는 건데 본인이 직접 질문도 녹음을 해보라고. 예, 답변만 녹음하지 말고 최소 질문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연습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좀더더 어떻게 된다? 고무줄처럼 유연해질 수 있어요. 좀더 flexible하고 resilient, 즉 다시 회복력, 탕성력이 좀더 빨라질 수. 총 테마 몇 개? 세개 테마를 가지고 여기 안에 질문이 여섯 질문이 있잖아. 하루에 18개 정도는 해주자. 그렇게 되면 한 20일 정도 안에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5월에 시험을 보건 6월에 시험을 보건 그 전에 있는 기출을 계속 공부를 해줘라. 여러분 6월에 공부한다고 해서 뭐 5월 말부터 혹은 5월 중순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급성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뉴토픽들이라도 먼저 공부를 해서 6월이나 5월 방향성을 계속 맞춰주시길 바랄 거예요. 알겠죠? 반 이상 뉴토픽들, 1월, 4월 토픽의 반은 어떻게 된다? 생존한다, 서바이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IELTS, 릭스IELTS 매니저님한테 카톡을 주시면 양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상이었습니다.